스테이를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네요. 또 음반에 버전하고. 네, 저희 러브레터 네. 하려고 편곡했어요. 너무 멋있었습니다, 진짜로. 네. 그 오랜만에 또 나오셨는데 네. 또 한 분씩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네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베이스를 치는 이정훈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네, 노래하는 김정환입니다. 예. 네, 안녕하세요. 내려서 기타를 맡고 있는 이재경입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드라마 정재원입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그 내일 하면은 또 이 서태지 씨 얘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서태지 씨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서태지 씨가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알려진 거는 그래서 이제 내일이 그 서태지 씨가 제작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유명해졌는데 그 서태지 씨하고 자주 만나는 편인가요? 그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진짜 봐요 뭐 이런 거. 아니 한국에 예. 안 계시니까 예. 뭐 이렇게 자주 볼 수는 없죠.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면 예. 만나긴 하고요. 오. 근데 하도 이 활동 끝나고 가신 지가 꽤 예. 됐거든요. 오. 가물가물하네요. 그 요즘 뭐 하신대요? 그분? 앨범 작업하지 않을까요? 앨범 작업. 예. 그렇구나. 근데 뭐 늘 그 서태지라는 그 이름이 내일한텐 사실 따라 붙거든요. 예. 근데 그 좀 혹시 부담되거나 그런 적은 없으신가요? 그래서 그게 처음에,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재작년이구나. 재작년에 저희 메이저에서 1집 나올 때. 예. 그때는 살짝, 이렇게 살짝 부담감이 있었는데. 예. 나오고 나서 이제 활동하면서, 그러니까 뭐, 태정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나. 예. 예전부터 우리를 알았던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뭐, 다른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알게 된 사람이나 나중에는 다 똑같더라고요. 예. 그러니까 저희 음악을 그냥 듣고. 좋아해주고 또 공감하고 그러는 거는 결국엔 다 똑같은 것 같아서 예. 요즘에는 저희는 안 부담스러워하는데 예. 다른 사람들이 이제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괜찮으시군요. 네. 알겠습니다. 괜한 질문 드렸네. 그러저나 드러머 분은 나오셔서 예. 멀리서 오셨는데 예. 인사 한마디 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게 참 예. 안타까워서 제가 말을 좀 시켜봤습니다. 예. 잘 지내셨어요? 예, 잘 지냈습니다. 아니 그냥 개인적인 질문인데 요즘 혹시 즐겨 듣는 음악? 저는 예. 요즘에 펑크락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. 쭈쭈짜 쭈쭈짜 이런 거. 펑크를 또 내일하고도 또 전혀 분위기가 다른 음악을 누구 뭐 혹시 뭐 누구 거 요새 예. 펑크 중에? 블링크 182라는 밴드 아시죠? 블링크 182 182 예. 예. 그 밴드 예. 빨라요. 예. 빠르죠. 야. 신나요 그래서. 예, 신나죠. 그 사람들 막 벗고 공연 많이 하고 막 그 뮤직비디오도 막 다 벗고 다니고 예. 그런 것도 선호하시나요? 저 그러고 싶은데 예. 몸이 안 돼서. 예. 그 사람들도 몸 안 되는 것 같은데. 연습실에서는 연습할 때는 벗고요? 저희는 대부분 이제 대체적으로 저희 세 명을 앉아서 예, 예. 많이 하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공연 얼마 앞두고 전체 이제 리허설 할 때는 서서 하는데 예. 대부분 앉아서 하는데 재원이는 드럼 치는 재원이는 막 이제 우통 벗는다 그러죠. 벗고. 네. 우통도 벗고 혼자 막 굉장히 심취해서 다들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막 땀도 안 흘리고 있는데 혼자 예. 네. 약간 그런 열심히 스타일. 뒤에서 예. 네. 펑크를 생각하면서 예 그런 것 같아요. 앞에서는 세 분 되게 이렇게 탁 분위기 있게 하는데 뒤에서 그러다 좀 짜증 날 때 있잖아요. 근데 형님은 네. 요즘에 어떤 거 들으세요? 저는 진짜 내일 음악 참 좋아하고요. 예 신기하죠. 예 아니에요? 아 요번에 새로 나온 그 곡 참 너무 좋은 것 같고 멜로디가 항상 너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예, 그리고 뭐 다른 게 있다면 요즘 카사비안이라고 예, 굉장히 또 재밌는 밴드가 하나 나왔는데 그 팀 좀 재밌는 거 카사비안이요? 예, 카사비안. 예. 들어볼게요. 예.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.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자, 그럼 이제 또 들어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. 예, 알겠습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, 진짜. 예.
네, 이제 러브레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. 너무 억지로. 이제 끝나는 거야? 예, 마실 시간 됐는데, 이게 좋은 차를 마시면은 이 마시고 난 다음에도 향이 남잖아요. 그렇듯이 이 러브레터 방송이 끝난 다음에도 한 주일 동안 러브레터에서 듣고 봤던 음악들이 여운에 딱 남길 진심으로 바라면서